두 번째 미스터리 주제,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누가 홀리를 죽였는가?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던 엄마 다나.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 있는 딸 홀리를 보았습니다.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좀 일찍 일어났다는 그녀를 대견스럽게 쳐다본 그는 용돈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미소 짓는 딸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했던 다나. 이것이 그가 보았던 살아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홀리라는 이 여성, 1990년 10월 12일에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홀리. 그녀는 예쁜 외모와 활발한 성격 덕에 인기가 많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죠. 그녀가 있는 곳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해 간호사가 꿈이었던 홀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까지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항상 열심히 공부마저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홀리. 2011년 4월 13일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오전에 있을 시험 때문에 좀 더 공부하려고 4시 30분쯤에 일어났고 1시간 뒤 일어난 아버지의 출근을 배웅했습니다. 다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였네요. 자, 잠시 뒤 일어난 어머니 카렌을 도와 점심 도시락을 싼 홀리. 출근하는 어머니까지 배웅을 한 뒤 공부를 마저 하고 있었죠. 7시 무렵 오늘 아버지와 사냥을 간다는 남자친구 두류와 통화를 합니다. 시험을 잘 보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끝이 납니다. 7시 40분경 이웃은 홀리의 집 방향에서 나는 큰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웃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고 그녀는 카렌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카렌, 방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비명소리가. 그래? 내가 확인해 볼게. 이 무렵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깬 홀리의 오빠 클린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위장복을 입은 한 남성이 동생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사냥철이었던지라 위장복은 흔하게 볼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동생이랑 저 남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드류인가? 그는 남성이 동생의 남자친구인 드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창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동생과 남자친구가 뭔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홀리는 매우 화가 난 느낌이었고 둘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게 보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동생이 마지막에
아니? 왜? 라는 말은 똑똑하게 들렸어요. 오빠는 동생의 커플이 흔한 치정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웃의 충고를 들었던 어머니 카렌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 방금 이웃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 한번 살펴보겠니? 아니 나 지금 창문 밖에 보고 있었는데 저 드류랑 홀리랑 같이 있는데 좀 뭔가 싸우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 그거 드류 아니야. 뭐라고? 그거 드류 아니라고! 총으로 쏴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에? 아니 엄마, 아니 드류를 쏘라고요? 라고 대묻자 일단 카렌은 급히 전화를 끊고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편 홀리의 오빠는 부엌 창문을 통해 홀리와 그 남성이 숲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둘이 나란히 걷고 있었기에 대충 키와 몸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180cm에 90kg 정도 나 보이는 몸집이 큰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자주 보았기에 드류가 그리 몸집이 큰 남성이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오빠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을 쫓아가야 될지. 그때 다시 어머니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저기 엄마가 방금 전 경찰에 신고했거든? 아니 갑자기요? 너도 한 번 더 신고해 줄래? 아니 그냥 사귀다가 뭐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이상해 빨리 신고해 아니면 총으로 쏴버리던지.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창 밖으로 뭐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그냥 둘이 다툰 것 같아요. 그냥 놔두죠.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오빠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홀리의 집 차고에서 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클린트는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엄마인 카렌은 딸이 성인이었지만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해 17살이라고 속여 지역에 앰버 경고가 울렸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남성이 사라진 방향으로 경찰견을 동원해 추적하게 됩니다. 숲을 지나 이어진 벌목장에서 그녀의 흔적이 끊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차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벌목장에선 412번 국도나 40번 고속도로로 나와야 했습니다. 벌목장이 있는 위치고요. 이 위로는 40번 국도, 40번 고속도로, 밑으로는 412번 국도가 있습니다. 두 도로 어딘가에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 하지만 경찰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검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이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고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홀리의 피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이 그녀가 납치됐다고 생각하며 수색을 돕게 됩니다. 실종 하루 만에 FBI까지 동원되며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주지사는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벌목장에서 홀리의 집까지 이어진 길은 외지인이라면 찾기 힘든 지형이었으므로 경찰은 범인이 지역 주민들 중에 있을 거라며 용의자를 지역 주민들로 타겟을 돌립니다. 홀리의 남자친구인 드류, 그도 용의자 중 한 명이었지만 예상 밖으로 그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사냥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죠. 그녀와 좋지 않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 블레이크, 그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이크도 알리바이가 있어 제외됐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봅시다. 벌목지의 위치, 조금만 내려가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리의 핸드폰이 실종 11일째 되던 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641번 고속도로 근처 풀밭에서 그녀의 핸드폰이 발견이 됐습니다. 범행 동선을 그려보니 핸드폰이 발견된 곳, 그리고 심카드가 발견된 곳, 벌목지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심카드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GPS 기록을 통해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길들은 지역 사람들만 아는 시골길이었습니다. 경찰은 더욱더 범인은 지역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첫 번째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역 주민을 조사하던 경찰은 폭력 그리고 여러 전과가 있던 잭이라는 남성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잭을 범인으로 몰게 된 이 잭의 친동생 딜런의 주장에 의해서죠. 그의 말에 따르면 홀리가 실종된 날 당일 잭의 집에서 홀리와 함께 있는 형을 보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형이 그녀를 묶고 성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디오로 찍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형, 그 옆에는 형의 친구인 제이슨도 함께 있었다고 말하죠. 다시 한번 딜런의 진술을 종합해 보자면 잭과 제이슨은 공범으로 보입니다. 홀리를 납치해서 줄로 묶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다고. 딜런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고 그가 말한 비디오는 끝내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은 잭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 폭행을 비롯해 약물 소지, 약물 제조 및 판매 등 여러 나쁜 짓을 하고 다녔던 남성이었습니다. 19살 때는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총으로 쏘아 상처를 입히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잭과 제이슨 그리고 그녀를 납치하는 것을 도우진 않았지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는 딜런까지 연행을 하며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잭과 제이슨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정신에 장애가 있는 딜런을 회유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경찰은 그들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 홀리가 실종되기 4일 전 참여했던 축제에서 잭을 포함 6명으로 이루어진 A-Train, 이는 다들 성에 A 알파벳이 들어가서 불리는
이들이 그녀를 눈여겨보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첫 번째, 오스틴. A트레인 중 한 명인 오스틴이 홀리가 실종됐을 무렵에 잭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지적하자 오스틴은 결국 그녀의 시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대가로 면책 특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잭은 오스틴에게 사망한 홀리를 유기하는 데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도왔다는 오스틴. 하지만 이 또한 오스틴의 막연한 주장일 뿐 그녀를 유기한 장소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증언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일단 그녀가 살해됐다는 사실이 중요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2014년 9월 7일 어떤 사냥꾼에 의해 40번 고속도로 인근 숲에서 드디어 홀리의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유골 발견 장소입니다. 사냥꾼은 당시 양동이와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었고 유골을 확인 결과 그게 홀리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양동이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발설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동이에 담겨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머리에 남은 흔적으로는 그녀는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고 3년 만에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되며 잭과 딜런, 제이슨에게 다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여전히 물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딜런의 증언 또한 정신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부족했죠. 그리고 오스틴의 자백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1년여 시간이 지나고 2015년 2월 23일에 오스틴이 한 모텔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의 변호사는 경찰의 억압적인 조사를 비난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이슨이 갑자기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제이슨은 범행 당일 아침에 마약을 사러 오스틴에게 갔었다고 합니다. 오스틴이 어떤 물건을 불태우고 있었고 그 모습을 잭과 딜런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틴의 트럭에는 움직이지 않는 홀리가 있었죠. 제이슨은 묻습니다. 잭, 너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제가 먼저 덤볐어. 그의 질문에 그들은 그녀가 먼저 덤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은 평소 알고 지냈던 홀리의 오빠 클린트에게 마약을 제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아침 일찍 그의 집에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클린트의 그들을 모른다는 주장과 클린트가 몹시 두려워해서 거짓말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일단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학교에 가려고 나왔던 홀리가 그들을 보자마자 떠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린트가 처음 발견한 홀리의 혈흔이 차고에서 발견이 되게 된 것이죠. 그 후 그들은 그녀를 아지트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도중에 기절하자 사망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녀의 물건을 태우는 사이 제이슨이 마약을 사러 아지트를 찾아왔고 그들은 그에게 유기를 도우라고 위협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스틴과 잭이 말이죠. 그들은 강에 유기할 생각으로 40번 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외딴 장소로 이동했는데 그녀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배를 열어 내장을 제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몸을 건드렸을 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이슨이요.
잭, 얘 살아있어. 그래? 잭은 잠시의 고민도 하지 않고 트럭에서 총을 가져와 그녀를 향해 한 발 더 쐈습니다. 그리고 이 총소리를 누군가가 들었을 것 같아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잭이 뒤처리를 하겠다며 자기를 내려주었다는 것이 제이슨이 말한 그날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의 상세한 자백은 중요 증거가 되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7년 9월 22일 사건으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이후 잭은 결국 1급 살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잭의 친동생인 딜런, 1급 살인을 조장한 혐의로 15년, 납치 혐의로 35년을 받았고 제이슨은 유죄 협상의 대가로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기에 감형받아 2020년 9월 16일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잭 형제는 지금도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친어머니는 딜런이 자백을 강요받고 경찰이 그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동생은 무슨 죄냐고요? 물적 증거 없이 범행에 가담했던 것이 그리고 이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그렇다고 합니다. 편파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홀리 오빠 클린트의 대처 및 증언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전화로 대뜸 남성을 쏘라고 했던 어머니 카렌도 그렇고요. 이 사건 역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진실이 감춰져 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빠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오빠가 뭔가 이상해. 아니, 아는 사람들이 동생을 뭔가 위협하고 뭔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오빠의 증언이랑 좀 달라. 에? 집에 얘네들, 불량한 애들 세 명 있으니까, 야, 니네 우리 집에 있지 말고 꺼지라고. 우리 집 주변에 있지 말라고. 근데 분노조절장애였던 잭이, 예, 달라 들어가지고 홀리를 패고 또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하고 그랬는데 클린트가 진짜 이상하다. 딸 남자친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바로 쏘라고 했던 엄마도 좀 이상하고 진짜 의문밖에 안 남네 이 사건. 졸라 이상하다. 개찝찝하네 이거. 홀리가 너무 불쌍하다. 엄마가 어떻게 공범일 수 있어? 엄마가 공범일 리는 없지 않아? 어떻게 딸의 목숨을 담보로, 그리고 집이 화목했다며.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엄마 출근하는 거 도와주고 아빠 출근하는 거 보고 집에서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는데 이거보다 더 괜찮은 딸이 어딨어? 미스터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